오로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기록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BC 2000년경 전부터, 그리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BC 6세기 전부터 이렇게 하늘에서 뭔가 구름이 움직이는 현상, 이런 식으로 관측 기록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록들이 있는데, 특히나 오로라의 모양과 그리고 오로라의 강도를 나타낸 세기까지도 알 수 있게 무척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너무 빛이 강해서 이 오로라의 아름다운 빛이 많이 보이질 않는데요. 이 지상에서 오로라를 관측하면 이렇게 커튼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다양한 형태들의 모양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약간은 녹색이었지만 이번에는 푸른 빛깔을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런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라의 형태나 오로라가 이렇게 빛을 낼 때 태양 활동과 무척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 활동이 무척 광화되고 액티비티하게 되면 실제로 오로라의 빛은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런 형태가 아주 동서방향으로 넓게 펴져 있던 이런 형태가 이렇게 주름 보이는 커튼처럼 굉장히 주름 형태가 되고, 혹은 세로 무늬로 이런 식으로 뻗어나오는 형태의 그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